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오늘 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게 이제 이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고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는 게 이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한 이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또 일표와 비유와 은유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이제 해석을 못해서 자유적으로 많이 이런 어떤 이단들이 이걸 해석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렇게 이제 멸망길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 그들은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 휴거가 곧 있다, 막 이런 말을 자주 하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곧 재림하신다고 휴거가 곧 일어난다고 하면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쭉 내다보고 젊은이들은 뭐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고 휴거가 곧 있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또 뭔가 이런 미래를 위한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그런 어떤 삶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어쩌면 현실 도피적인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또 휴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시고 휴거가 언제 그러면 일어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막 이런 게 이제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은 그 날과 그 때는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도 몰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유튜브라든가 이런데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곧 예수님 오신다 하면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해가지고 다 재산을 팔아서 바치라고 한다든가 직장을 그만두고 뭐 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이 되어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아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너희가 일어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말세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까이 올 때는 이런 징조가 있으리라 이런 현상들이 있으리라 했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면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예수님이 정말로 가까이 오셨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아예 예수님은 안 오시는 것처럼 멀리 주님의 그런 재림이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이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뭐냐? 하나는 우리가 이 건강한 신앙생활은 반드시 어때요? 우리가 이제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 종말론에 대해서. 그런데 너무 이 종말에 대해서 치우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예전에 평신도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거의 매주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보면요. 금방 주님 오신다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맨날 그런 설교를 들으니까 멀리 내다보고 뭔가 계획을 못 세요. 왜? 금방 주님 오신다는데?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제가 가기 전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좀
너무 지나치다시피 그 교단에서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군대 동기였던 그런 그 친구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안 갔어요. 그 왜 안 갔는가 물어보니까 왜냐면 아 예수님 곧 오시는데 중학교 다닐 때 그런 거예요. 내가 공부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도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중학교만 졸업하고 학교를 안 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래도 이 사람이 이제 머리가 아주 좋으니까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목포 시청에 근무하고 이제 나중에 또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그게 잘못된 그런 가르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라든가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 못하면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해요. 그리고 직장생활이 바른 직장생활 이런 걸 학교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가 양을산 기도원에 교회 개척을 해놓고 얼마 안 돼가지고 계속 기도하러 다닐 때였는데 목포고등학교 다니던 한 그 학생이 거기 매일 기도하러 오더라고.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런 어떤 시한부 종말론 같은 데 빠진 거예요. 그래 공부를 이제 먹고 가려면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갔죠. 그때 시험 봐서 갈 때니까. 근데 공부를 안 하고 매일 기도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원서를 쓸 때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서울대를 가겠다고 원서를 쓰겠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 점수가 그래서 서울대 가려면 여러분 아무리 목포고등학교에서 몇 명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 저 하위권에 있는 사람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맨날 이제 어디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나 하고 공부는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성적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서울대 간다고 하니까 원서를 써주겠어요? 안 써주니까 선생님하고 싸우고 난리 친 거예요. 왜 안 써주냐? 어떻게 선생님이 그 실력 가지고 써줘요? 근데 이런 극단적인 너무 종말론에 빠지면 근데 이제 너무 또 종말론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면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예수님 곧 오신다 이게 인사였잖아요. 정말 그때 초대교회는 주님이 그들 당시에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영원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안 오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 주님의 오심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올바르게 성경을 배우고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이 재림, 그리고 휴거에 대한, 이거를 이제 한번 지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아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러죠. 이게 예수님의 그 재림과 휴거에 대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지금 그런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 곧 오신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꼭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처럼 아예 이제 직장에도 안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또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고린도 전서 지금 먼저 번 편지를 두 번 보냈는데 고린도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첫 번째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때와 시기에 관해 너에게 쓸 것이 없음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도둑놈이 언제 오겠다고 하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를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럴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예수님 오실 때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 여기 보면 믿는 자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시는데 어둠 속에 있지 않는 빛 가운데 있는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이 세상에 또 빛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은 뭐냐면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어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 안에 죄악 속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도둑같이 그날이 예수님 오신다고 했지만 아 어느 정도 예수님이 언제쯤 오시겠구나 이거를 이제 감지할 수 있다는 거 알겠나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그랬죠?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계속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네 여러분 아무리 빛의 자녀이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항상 성경에 보였으면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사도 베드로도 뭐라 해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계속 예수님도 너희는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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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했죠. 이건 깨어있으라는 건 뭡니까? 우리보다 육신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여기서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고. 아 그러면은 시대가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건 뭐를 통해 알 수 있대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함으로 깨어있으면은 그런 것을 다 분별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 세상에 취해 있고 다른 것에 취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도 모르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늘 재림, 휴거는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도표를 하나, 도표를 낸 게 있는데 첫 번째 거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그거 말고, 네. 여러분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 초림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오순절 성령을 보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 시대를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이걸 지금 이제 신약 시대인데, 교회 시대, 복음을 계속 전해. 그런데, 마지막에 이 교회 시대 2000년 역사 쭉 끝나가는 지금 2000년이 지났네. 이 교회 시대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 일에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의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대환란이다.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인데 이 대환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강화라게 가지고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물어봤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올 때 또 세상 끝에는 이런 징조가 있으리라 이런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환란의 중간에 우리가 이제 이 대환란을 7년인데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지는데 중간에는 어떤 일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의 우상을 숭배하고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정을 세우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환란 끝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이 천년왕국은 뭐냐면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으로 천년 동안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거를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라고 그래. 그 말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늘 말씀에 나왔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셔서 이제 여기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처럼 이 세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리고 이제 여기 이때는 이제 마귀가 결박돼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란 놈 때문에 죄를 짓고 달아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없고 그야말로 낙원과 같은 세상이 이루어져요. 그럼 천년왕국이 이제 끝이 지나면은 다시 마귀를 풀어놔가지고 이때 태어난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시험하고 여기에 최후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곡과 마곡과의 전쟁,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의 사탄과의 전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영원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이제 지옥으로 가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 초림이죠. 이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어떤 일이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주님이 그 사자들 종들에게 보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데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교회사적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의미하고 서머나 교회는 이 순교자 박해를 어마어마하게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이런 시대. 이제 그 다음에 기독교를 국교로 콘스탄티니 밀라노에서 공인을 해가지고 국교화 시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종교 암흑 시대라고 해서 1200년 동안 이런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사대교회 마틴 루터, 칼빈, 쭈빙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가지고 이때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선교 있는 개신교회 이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선교시대가 그래가지고 18세기, 19세기에는 굉장한 어떤 세계 선교의 시대가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이렇게 했는데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데라, 라오디가 이 교회는 그 당시에 있으면서 교회사에 있어서 이 교회 시대를 그 시대별로 이제 어떤 그 예표하는 그런 교회이기도 하고 모든 시대에는 이런 일곱 그 유형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모든 시대.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예표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뜨뜻 미지근하잖아. 다 신앙이 사람들이 이게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는 뭐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눈멀고 벌거벗고 가난하고 이런 상태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였죠. 이제 성경에서 가장 칭찬을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 뭐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다 이제 칭찬 책망이 있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 우리 꿈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책망은 없었어요. 이 순교 초대교회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그럼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250년 동안 엄청난 박해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해가지고 이 로마시 외곽에 공동묘지가 있었네. 그 밑에다 뭐냐 땅굴을 팠어요. 땅굴을. 그 땅굴을 파가지고 그 땅굴의 길이가 있잖아요. 그냥 몇백 미터가 아니라 몇 킬로에 몇 킬로 이 땅 속에다 굴을 팠는데 그래가지고 그 땅 속에서 교육도 하고 또 땅 속에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하여튼 그러면서 250년 동안 박해를 견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무슨 시대가 시작이 된다고요?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장은 지금 현재 있는 뭐 여기서 보면 장차 되어질 6장부터 9장까지 이 대환란에 되어질 그런 일들이라겠죠. 한 일에 여기 다니엘서 9장 27절은 창세 이후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환란,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 이런 이제. 근데 여기 보면 7년 대환란인데 대환란이 중간에 이런 일고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그래서 이제 여기 백보자 심판이 있고 영원천국 가서 영생복날 영원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는 이런 게 있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려야 됩니다. 자 뒤로 이제 넘겨보세요. 네 여기 보면 이제 교회시대 여기 보면 이제 교회시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기 이제 여기가 지금 7년 대환란을 해놨는데 제가 여기 이제 여기가 중간이에요. 이게 대환란 중간. 그러면 이제 대환란 전 3년 반이라고는 이 기간 동안 이루어져 일곱 인지양, 일곱 나팔지양 뭐 이제 두 증인이 또 증거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여기 쭉 보면 알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이기는 자의 휴거라고 해서 첫 번째 휴거가 이렇게 일어나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적그리스도 출현하고 얼마 안 돼서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이 땅에서 짐승이 올라온 이 짐승은 거짓 선제. 근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막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말을 하게 하고 짐승을 경배하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인 666표를 받게 하고 이거를 안 받는 사람 물건 팔고 못하게 하고 짐승에 절하지 않는 사람 다 죽이는 엄청난 이제 박해를. 근데 이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들을 짐승에 경배하나 우상에 경배하나 666표 받으라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해요 안 해요? 다 하죠.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우지 못한 사람은 무조건 다 해. 또 이거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666표 안 받으면 물건 사고 팔고 못하면 어떻게 해? 또 죽인다고 하니까 죽는 게 두려운 사람들은 또 다 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여러분은 조금 전에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던 그 시대에도요 막 로마 황제들이 자기들 숭배하라고 하면 안 하면은 있잖아요. 죽이니까 폐교회까지 숭배한 사람, 그 황제를 신으로 숭배한 사람들 많았어요. 이제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여러 이런 종류가 있었어요. 무조건 거기에 다 안 믿는 사람은 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배교한 사람들, 도망가서 숨어있는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때도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는 후 3년 반이라고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그때부터 후 3년 반 42달 동안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 이 적그리스도 일곱 머리 열뿔을 가진 이 적그리스도에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쭉 어떤 일이 있게 되냐. 그러면은 이제 이 후 3년 반에 엄청난 막 이 박해 기간 동안에 알곡 성도들이 하늘로 휴거되는 그런 일이에요. 여기 첫 번째 휴거, 두 번째 휴거, 공중으로 이제 올라가요. 이거는 하늘, 여기는 하늘로 올라가는데 여기는 공중에서 예수님이 공중제림하고 여기로 올라가요. 이제 좀 이따 자세히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성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여기 부활이 나오죠. 첫 번째 부활. 지금 이제 죽어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영혼은 예수 믿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네. 자, 한번 보십시오. 다시 이제 한번 우리 공부하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이제 성도,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 있죠? 예, 불신자. 그러면 신자는 죽으면 육체는 어디로 갑니까? 예, 육체는 썩어서 어디로? 흙으로 가죠. 예. 근데 이제 영혼이 있다 했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린. 영혼은 어디로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는 육체는 어디로 갑니까? 역시 썩어서 흙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영혼은 어디 가냐?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어디로 가요? 음부.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죽으면은 육체까지도 지옥에 간 게 아니야. 영혼은 신자는 낙원에 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은 육체는 흙으로 가니까 음부라는 지옥의 그 장소에 대기소에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부활해 가지고 여기 영화로운 몸으로 신자는 변화돼 가지고 나중에 천년왕국을 들어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때 이 나중에 부활하는데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부활하고 불신자는 천년왕국이 지날 때까지 부활을 못해. 그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백보좌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 다시 보세요. 여기 보니까 첫째 부활이죠. 이건 첫째 부활은 어떤 부활이라고요? 성도의 부활. 성도들. 그러니까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 부활한 성도들이 쭉 위로 올라가, 공중으로.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의 휴거가 있어요. 휴거에서 쭉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그 다음에 휴거된 사람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아담 이후로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믿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 거예요. 그럼 이때 지금 대환란을 통과하면 살아있던 성도들은 쭉 올라가지고
다 여기서 공중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에서 군대를 모아놨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의 하늘의 군대하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아마겟돈이라는 데서 전쟁을 해요, 전쟁을.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들을 다 초청을 해서 왕들과 막 장군들과 장사들과 말탄 자들을 다 시체를 먹으라겠죠, 살을. 이런 뭐 새들이 와서 먹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이 지옥 유황불에 넣고 사탄을 결박하고 주의 종들 성도 상급 심판하고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 나누고 이제 천년왕국이 쫙 들어가는, 그래서 여기 천년왕국 끝나니까 뭐가 있어요? 백보좌 신발, 영원 천국, 영원 지옥이 있죠. 아. 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쉽게 하려고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는 계시록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전체를 이런 도표로 만들어가지고 복습을 딱 한번 할 거예요. 아,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할 때 뭐 공부가 잘 되는 게 뭐예요? 그냥 듣기만 한 것보다 뭐예요? 시청각 교육을 하면 교육 효과가 더 높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여러분이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휴거는 언제 있는가? 자, 한번 다시 봐요. 그리스도인들의 휴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지금 사람들이 휴거를 가지고 막 사람들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교회 시대가 있는데 이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다 지금까지 대부분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두 가지 큰 종류가 있었는데 이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는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전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 이런 거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전천년설은 지금 우리가 여기 본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천년왕국을 다스리고 왕으로 통치하시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이 교회시대의 마지막, 이것이 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갈수록 점점 좋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뒤에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무천년설은 뭐냐, 성경에 나오고 있는 천년은 그건 상징이지 진짜 천년왕국이 아니다, 이걸 그냥 없는 건데 이렇게 표현을 한게 무천년설. 근데 이 전천년설에는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과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은 뭐냐?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지금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교회 시대. 그리고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7년. 여기는 이제 천년왕국. 그러면 7년 대환란이 여기 이제 7년 대환란. 대환란인데 지금까지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뭐냐? 그러면은 이 천년 아니 교회 시대 마지막에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공중으로 휴거된다는 이런 거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뭐냐? 조용기 목사님이야. 그래가지고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말은 안 했지만은 거의
그냥 92년에 예수님 오실 것처럼 그렇게 옛날에 가르쳤어요. 왜? 이 사람들은요, 시대를 하나님 경륜을 쭉 나눠가지고 6천년이면 인류 역사가 끝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7천인년이 돼야 되는 거, 하나님 완전한 수. 그러면은 구약의 역사가 얼마예요? 4천년.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2000년까지 되면은 2000년이 되잖아요. AD 2000년 되면. 그러면 AD 2000년에서 7년 딱 이거를 대환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통과하지 않으니까 7년을 빼면은 얼마 남아요? 93년 되기 전에 거기서 뭐 또 몇십일 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딱 하면 얼마나요? 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휴거 다 돼서 올라가 버린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그런 거예요. 잘못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했는데 그걸 뭐가 올라오라 하겠다고? 모든 교회를 다 올라오라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다 하늘로 올라오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은 다 환난 전에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고. 얼마나 엉뚱한 이런 해석인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 신학교 교수들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몰라. 그게 한번 그러니까요, 어떤 잘못된 그런 신학이나 교리나 그런 관념 또 이런 그 선입견 이런 것에 딱 씌워버리면 있잖아요, 안 보여 안 보여. 제가 어제 어떤 우리 집사님 부부랑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평신도 때 다니던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통성기도 안 하고 조용하게 묵상기도만 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교회 다닌 사람들이 순복음교회 같은 데 가서 막 기도원에 가서, 그때는, 지금은 그런 거 많이 아니야, 막 북을 쳐요. 막 몇십 년 전에 북을 치면서 막 손뼉 치면서 막 뜨겁게 하면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저 광신자 집단 저것들 미쳤구나. 저거 하나님은 다 전지전능하셔서 다 알아들으시는데 왜 저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이 광신자들이 말이야, 그런다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조용히 기도해라 이런 건 거의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저희가 부르짖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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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음. 90 몇 퍼센트가 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니, 제가 그런 데 딱 있으니까 그렇게 성경에 부르짖으라고 많은데 부르짖으라는 걸 그렇게 읽으면서도 어떻게 돼요? 부르짖는 기도는 잘못됐다고 한 거예요.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날 딱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아니, 묵상 기도하라, 조용히 기도하라, 이런 건 거의 없고, 다 부르짖어서 부르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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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극단적인 게 두 개 있는데, 뭐냐면 두 가지인데, 이제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대환란 전에 모두가 휴거된다는, 예, 이런 사람들, 모두 휴거된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모든 교회는 중간에 휴거 이런 거 전혀 없고 다 환란을 통과한다, 이런 거 휴거 자체는 없다. 모두가 다 환란을 통과하지, 그래가지고 예수님 올 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지 뭐 중간에 휴거 이런 거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모든 교회는 다 환란 통과한다. 그래서 저도 이걸 몇십 년 동안 그런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니, 휴거가 다 돼버리면 여기서 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랬을까? 그럼 여기 성도는 어떻게 돼?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제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 성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유대인이라고, 유대인. 교회는 다 올라가 버렸으니까 유대인이라고.
굉장히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그래서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냐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데 성도가 성도들이 있는 거기 무슨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말. 여러분 어때? 그러면은 아 모든 교회는 다 환난을 통과하나? 많은 고민.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제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이거. 자 다시 한번 마지막에 그거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이기는 자의 휴거라고 있는데 한번 본문을 보여주겠습니까? 네, 계시록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 이게 누구라겠어요? 교회라 교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옷 입은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세상을 비추는 역할은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열두 사도 위에서 세워진 그 열두 별 별은 여기서 열두 사도로만 그리고 자 한번 보겠어요 계속 읽어요 그 뒤에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위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계속 보인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여 뿔이 열이더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 보면 이제 뭐냐 아니 그 4절 놔둬봐요. 꼬리가 그 용이 여기서 붉은 용은 뭐냐면 사탄 마귀를 말해요. 그런데 이게 하늘의 별 3분의 1 천사들 3분의 1을 갖다 땅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별은 그래서 용이 해산한 여자 앞에서 용이 해산한 여자 바로 교회를 말하는데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교회가 어떤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아이를 자 그런데 그걸 용이 어때 마귀가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5절에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겠죠.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네, 제가 이걸 이제 그때 12장 하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여기서 지금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전 3년 반 이때 이제 휴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성경에 보면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사람은 딱 두 종류,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려. 그 다음에 우리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 사자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뭐를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뭐냐? 여자가 낳은 아이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누구를 낳냐? 예수님을 낳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게 왜 안 맞냐?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이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 대환란에 일어날 이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은 미래적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AD 90년, 95년경에 밧못섬에서 이런 환상을 봤는데 그때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돼요?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계셨죠. 이 땅에 안 계셨어. 그러니까 이건 미래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인데 그때 예수님이 휴거돼가지고 올라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표정들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주여 제가 그냥 얼굴을 안 보고 하는 게 나을 뻔했는데 얼굴 보니까 더 제가 자신이 없어져요. 표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가지고 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냐면 교회 가운데 항상 계시록을 여러분 잘 봐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설교?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자, 승리자가 돼야 된다. 이런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들어가서 면류관을 쓰고 철장고세를 가지고 그리고 감추인 만나를 먹고 이런 것을 제가 그때 이 제가 이런 설교를 하기 전까지 한 번도 그런 설교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딱 요한계시록을 펴주신대 보니까 끝에 가면은 꼭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할 것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다 이런 걸. 아, 교회 생활, 예수님 믿어 신앙 생활에도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 제가 너무나 중요한 그거 깨달았을 때, 아, 이걸 지금까지 모르고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가.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안이한 신앙생활. 이렇게. 네, 여러분 어때요? 이번 주일날 설교가 뭐였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죠. 근데 이단들이 뭐라고? 예수 믿고 구원,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회개할 필요도 없다. 막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이런 잘못된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 어떻게 살든지 다 천국 가. 아니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교회 가운데서 승리자들, 환난과 시험과 유혹과 핍박과 고난과 이런 것 속에서 승리한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죄와 싸워서 이긴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이 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인데, 전 3년 반이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재앙인데 이것은 후 3년 반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 이 물론 이때도 힘든 게 힘들지만은 일곱 인 재앙 때 넷째 인을 때면 지구의 4분의 1이 죽어요. 여기는 3분의 1이 또 죽는 일이세요. 근데 이때는 그래도 이 후 3년 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엄청난 박해가 온대. 이 박해를 받지 않도록 하늘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랬잖아요. 보좌 앞으로.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휴가 돼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세 번이 있다 했죠. 적그리스도가 이때 나타나가지고 막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면서 거짓 선자 또 나와가지고 짐승, 이 땅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 합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이 두 뿔이 달렸어. 예수님의 흉내를 내요.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하늘에 불을 내려오게 하고 육육표를 만들어서 이 표를 안 받느냐는 누구든지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게 죽이고 이런 일을 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적그리스도 나타난 뒤에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박해의 시경.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러면서 알곡이 된 성도들은요, 주님이 공중에 오셔가지고 데려가, 공중에 오신. 이게 뭐냐면 알곡 성도의 휴거라고.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대로 나.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나설 같다. 여기 보니까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나설 같다. 자, 그걸 그대로 놔둬요. 이건 나 얼굴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여기 보면 주님이 공중에 오셔. 그래서 여기 이제 구름이 앉으셨어. 그런데 금 면류관을 쓰고 인자 같으니, 예수님 인자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으니. 그런데 이한 낯을 가졌더라고요. 추수할 때 낯이 필요하니까 그때. 여기 이제 공중에. 자, 계속 보겠어요. 그 말씀 이어서.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땅의 곡식, 이것은 뭐 벼가 익었고 보리가 익고 뭐 미리 익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영혼,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알곡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알곡이 됐으니까 이제 환난 가운데서 거두어 드리소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두어 드리라는 거 어떻게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네. 그래서 이제 여기 환난을 통과하면서 알곡이 된 성도들의 영혼을 거두라고 하니까는 공중에
이 공중에 오신, 이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 구름이 앉았잖아.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예수님이 낯을 휘둘러 가지고 이 땅에 알곡 성도가 된 성도들의 영혼을 거두어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도의 알곡 성도. 이때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요. 이때 알곡이 된 사람만 올라가. 여기는 이기는 사람만 올라가고 여기는 알곡이 된 이기는 자의 수는 딱 정해져 있어요.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유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서 12천 명씩 대환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종들이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이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 이 사람들이 하늘의 시온산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거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숫자를 몰라요. 그리고 쭉 이렇게 이제 막 큰 바벨론의 멸망 있고 일곱 대접 심판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나서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먼저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어때요? 성도들의 휴거가 있어요. 성도들의 휴거.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주께서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요? 먼저 일어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첫째 부활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했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으로 어떻게 돼요? 끌어올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그래가지고 강림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많이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하기 전에 휴거는 이기는 자 유고 공중 그러면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 재림 바로 직전에 휴거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오늘날 이제 잘 들어봐요. 그러면 지금 이게 7년 대환란이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뭐 일곱 인이 떼어져 이제 흰 말을 탄 자가 첫째 인을 떼는 흰 말을 탄 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건 미혹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둘째 인을 떼니까 뭐가 있어요? 붉은 말을 탄 자 나왔죠. 전쟁이라고 했죠. 세 번째는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왔죠. 기근. 막 어마어마한 식량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 다음에 청황색 말 네 번째 떼니까 사망과 검과 흉년으로 막 4분의 1이 사람이 죽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예수님 금방 재림한다, 금방 휴거된다 이 말은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돼. 안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막 어떻게 돼요? 얼마나 유튜브 이런 데서 또 교회에서 이 막 제가 보면 뭐 김포 무슨 교회라고 거기 보니까 막 휴거의 때가 다 있대. 계속 그런데 거기 막 조회수가 많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이렇게 봐. 이런 그 성경을 무지하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갖다가 막 예수님 금방 오신다, 휴거가 금방 막 일어난다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알잖아요. 일곱 나팔이 먼저 울려져야 돼. 일곱 인, 일곱 나팔장이면 여기서는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 일이 일어나. 막 수목이 다 불타버려. 싹 나무, 땅에 있는 나무가 3분의 1이 지구상에 다 불타버리고 강물이 다 3분의 1이 다 피로 변하고 막 이런 일. 그럼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뭐가 있는데 어디서 휴거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거 성경을 모르니까 이렇게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막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 있는지 몰라.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이기는 자의 휴거 때 휴거가 되는 게 좋겠죠. 우리 시대에 만약에 7년 대환란이 온다 그러면은 아멘? 여러분 먼저 다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올라가면 제일 좋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못 올라갔으면 이거 적그리스도 이제
지금 우리 징조가 보면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로마 제국이 신성 로마 제국이 거기서 이제 로마가 부활해가지고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일곱 머리 열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스라엘과 뭐냐면은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르는데 지금 중동에 또 조용하다가 요즘 시끄러웠었는데 이스라엘과 7년 동안에 언약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중동에 평화를 가죠.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안 건데 예전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BC 587년에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있긴 하지만은 자기 식민지 뭐 계속 로마 식민지하고 이런 걸 쭉 하면서 페르시아의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 이런 걸 하면서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AD 70년에 이제 로마가 바벨론도 다 막 사람들을 유대인들 끌어가고 이렇게 했었지만은 이 로마가 AD 70년에 디도 장군 티토스라고도 하는데 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한 110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다 유대인들을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부터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26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나라 없이 선움을 받고 살았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깨쓰실 이런 데다 해가지고 600만 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아, 유대인의 씨를 말리려고. 이게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오시고 또 장차 이렇게 말할 그런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이런 것들을 마귀가 구약 때부터 보면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짓거리를 했어요. 근데 1948년 5월 14일 극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죠. 그래가지고 1차 중동전, 2차 중동전, 3차 중동전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가서 나라를 세웠지만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있질 않았어요. 그런데 1차, 2차, 3차 중동전 67년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동예루살렘을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동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애 그 영토를 회복을 한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고 그리고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모리아산이라고 했던 거기에 황금 이슬람 사원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제3성전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제1성전이라 스룹바벨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자유를 줘가지고 돌아와서 스룹바벨 시대 성전을 재건했어요. 이게 제2성전이요. 근데 헤롯 대왕이 이걸 한 40년 동안 중건을 해가지고 거창하게 했었는데 AD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지금 꿈은 뭐냐? 다시 제3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황금 사원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가서 통곡의 벽에서 맨날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를 하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연구를 해봤더니 지금 황금 사원이 있는 이슬람 거기가 아니고 거기서 좀 떨어진 곳이 성전터였다 이런 지금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어때요? 제사장까지 다 훈련을 시켜놓고 지금 준비를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어떻게 돼? 예루살렘 유대인들한테 텔아비브가 수도였거든. 근데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데 막 아랍에서 막 이슬람들이 난리니까 못했는데 트럼프가 하랑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미 대사관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성경에 보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예루살렘은 장차 천년왕국에서 전 세계의 수도가 돼요. 예수님이 거기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데
지금 완벽하게 이 성전 건축을 할 그런 준비를 다 해놓고 지금 다 제사장까지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이 뭐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싶지 못하는데 이런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네. 아까 그거 보여줘요. 그게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중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근데 딱 3년 반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한테 경배해. 그리고 안 하는 자들은 다 죽이는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럼 유대인들이 그때 어떻게 돼요? 아, 우리가 속았구나 하고 민족적인 대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였는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구나. 그러면서 유대인의 엄청난 회개 역사예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고 적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이게 우상이나 경배, 자기 경배 안 하고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예수님이 어때요? 보십시오. 공중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로 했다 했죠.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렇게 했다 했죠. 그럼 예수님은 언제 공중재림해요? 대환란의 후반기에 중간쯤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해. 근데 뭐 지금 예수님이 공중재림이 곧 있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그랬죠. 순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이런 걸 모르면 다 속아 넘어가. 이거 그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박해가 받으래요. 666표를 받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엄청난 박해를 막 받으면서 있는 가운데서 공중에 재림해가지고 성도들 이때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 걸 잘 몰라요. 성도들은 슉 공중에 올라가.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런 일곱 대제 심판, 바벨론, 큰성 바벨론, 이 멸망, 이제 이런 일을 뭐 첫째 부활에서 막 일어나면 난리가 나겠죠. 휴거가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휴거니까 이거 난리. 이 예, 여기 이 휴거에 들어갈 사람들은 여기서 환란을 이런 걸 잘 이긴 사람들이어야 돼. 이거 못 이기고 적그리스도의 절하고 66표 받으면 휴거 못 되고 배교자로서 나중에 지옥에 가야 되겠죠. 이런 쭉 기간이 끝나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 이 끝나면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지상 재림할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와 모든 성도들을 다 데리고 백마 타고 오세요. 예수님은 초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초림할 때는 예수님은 은밀한 가운데 오시고 나귀를 타고 오셨죠. 근데 그건 겸손한 나귀를 탔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백마를 이 백마를 탄 것은 뭐냐면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주로 그리고 이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휴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공중재림. 지금 무슨 공중재림이 뭐 교회시대 이때 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때 있는 거예요. 어디가 예수님이 이거 공중 오신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때 예수님이 공중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부활한 성도들, 여기 성도들과 함께 휴거된 성도들과 다 천국에 있는 그런 천군천사와 함께 지상으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다 그랬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일이 없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지옥에 안 가. 그러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아담 이후로 구약의 성도들 믿는 성도들 있죠.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지금 무덤 육체는 무덤에 있고 지금 낙원이 있잖아 영혼이. 그 다윗이랑 이런 다 이 첫째 부활에. 그리고 신약 시대 교회 시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죽은 사람들 순교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이 첫째 부활에 부활을 해가지고 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때까지 이게 사는 게 좋을까요? 안 사는 게 좋을까요? 다 오래 사는 거 좋아하시니까 이 일곱 인지장이나 일곱 나팔장이나 일곱 대접장이나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오래 사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저희 집사람 항상 그래요. 나는 사명만 다하면 빨리 간다고. 근데 사명을 언제 다 마치려고 모르겠어요. 네. 제가 볼 땐 삼천교회 세워야 되는데 언제 삼천교회 세우고 가려고 하는지 아마 그러다 보면 저보다 늦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시대에. 그 교회 시대에 마지막에 이런 7년 대환란이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해. 이게 이제 신약의 모든 시대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7년 대환란까지 해서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 예,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예, 천년 왕국에 또 무슨 일이 있니? 저는 참 이렇게 적당히를 못 믿어요. 그래서 아, 또 이 천년 왕국에서는 저 그는 애들은 낳나? 뭐 결혼을 하나 또 뭐 뭐를 먹고 사나 뭐. 하여튼 저는요 그냥 뭐 이랬다 이게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말은 안 했어도 제가 계속 속으로 끙끙 하면서 몇십 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하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해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답을 얻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마귀를 천년이 지난 다음에 풀어놓고 왜 이때 가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하고 왜 이때 하시지?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볼 때는 주일날 저녁에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하고 이 요한계시로 하면은 성경 전체가 진짜 열려요. 열려라 해봐다. 진짜 열립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어때요? 아무리 이단들이 별것들이 와서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딱 보면 어때요? 하수들이야. 그 여호와 증인들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한 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도한다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여호와지요. 그럼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니까 이렇게 한다. 여러분은 어때요? 이제 이번에 제가 어제 그젠가 어떤 카페에 전화가 가지고 어떤 자매님이 저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는데 이제 저는 외부에서 오늘 전화를 제가 안 받으니까 근데 이제 그 전화를 꼭 뭐 저의 설교를 듣고 통화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통화를 했는데 이제 뭐 여호와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 막 이런 이름들이 다 잘못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나무에 달려 죽었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위험한 게 뭐냐 그러면 제가 그런 문자로 그런 말을 보내줬어요. 우리가 어떤 삼위일체 교리, 그 자매는 삼위일체를 안 믿는다고 그래. 삼위일체 교리, 동정녀 탄생, 예를 들어서 무슨 이런 것들, 예수님의 뭐 십자가 뭐 이런 것, 또 하나님의 그 성을 이름 하나 이런 거 하나 하는데 있잖아요. 그냥 어떤 한 개인이 내가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삼위일체 이런 거 교리 하나 하려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수많은 신학자와 목회자와 이런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논쟁과 이런 검증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기독교 교리가 정립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이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서 성경이 잘못돼. 그래서 천주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제 잘 모르지만 성경에 이 모세가 썼던 원본이라는 게 이런 게 없어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가 있잖아요. 그 원본이 없어. 근데 쭉 이걸 성경에 대해 사본이 많아, 사본이. 그럼 그걸 베껴놨다는 거죠. 근데 이 사본이, 구약에는 원본이, 그 사본들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해석을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아무리 성경을 제대로 한다 해도 자신의 신앙과 신학적인 그런 관점이 들어가니까 그 당시 문화나 이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정확한 해석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게 원래의 그런 뜻에서. 근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떤 사본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번역했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천주교가 가지고 번역한 성경 사본하고 우리 개신교가 번역한 사본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이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막 무조건 이건 단어 하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 제대로.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죠.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기독교의 역사성과 전통을 부인한다는 거. 갑자기 이만희가 튀어나왔어. 그럼 그 이만희 오기 전에는 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가 유일한 구원자다 이렇게 막 하잖아요. 역사성이 있습니까? 이만희가 갖다 성경 주면서 헬라어 히브리어로 이거 해가지고 원어를 해봐라고 해봐요. 하나도 몰라. 하나도. 이만희가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어떻게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를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가서 빠져가지고 이만희한테 맹종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영혼을 어디서 보낼까? 천국에서 보낼까? 지옥에 보낼까? 이런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주일날 저녁이나 수요일날 사실은 주일날 낮에는 막 초신자들 오고 안 믿는 사람도 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일반적인 그런 설교, 모두가 있는 그런 설교라고. 금요철은 이제 좀 더 낮죠. 그 다음에 주일 밤이나 3일 밤에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럼 이런 걸 와야 제대로 어떻게 돼요? 내가 다 그 말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깨닫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제 제가 이걸 지금 도표를 정했는데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어서 이제 오늘 했던 내용들을 이어서 이제 다음에 아마 이제 예수님이 재림해 가지고 그럼 어떤 일을 하신가? 재림하시면은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천년왕국에서는 어떻게 뭘 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음 주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